4구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다섯 번째 라이브 레슨. 이번 시간에는 2쿠션 간단한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GPS 매니저를 실행하고 맞춤 레슨 선택하겠습니다. 텍스트북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지난 시간 4회째는 원쿠션 계산법하고 볼 시스템 기초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누구든지 조금만 정확한 이론을 가지고 좋은 예제를 통해서 반복 연습하면 300점이 될수 있습니다. 안구 박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것을 기획하게 되는데요. 자, 힘내서 연습하시기 바라겠고요. 쿠션 계산법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배치가 있다고 하죠. 이랬을 때이 공을 치기는 무리한 방법일 것이고, 이 공을 첫 번째 목적구로 해서 원쿠션으로 치는 것은 어렵고 당연히 투쿠션을 이용해서 쳐야 될 텐데, 이럴 때 간단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빨간 공과 두 번째 빨간 공의 사이의 절반, 그리고 진행 방향 쪽 코너를 이은 선이 이건데, 이것을 평행 이동한 곳, 여기를 향해서 회전 없이 직선으로 보내면 도형의 대칭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투쿠션으로 득점이 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수학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근거일 뿐이지 수학적으로 도형의 대칭의 원리에 의해서 반드시 득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슷한 지점은 그렇게 해서 찾아낼 수 있지만, 당구대 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이론과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 목표 지점은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빨간 공과 빨간 공의 절반, 진행 방향 쪽 코너와 이은 선을 평행 이동한 여기를 향해서 무회전으로 보내면 됩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방향으로 보내는 것이 내 공에서 빨간 공을 바라봤을 때 2분의 1보다는 조금 얇은 8분의 3 두께 정도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12시 방향 원팁 또는 투팁으로 빨간 공의 왼쪽 8분의 3을 향해서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됐는데요. 이론도 맞고 실제로 공을 쳤을 때도 득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빨간 공이 공 하나만큼 움직였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여기를 향해서 보내면 될 텐데, 이 상황에서 여기를 향해서 공이 직선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득점이 안될수 있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공 하나만큼 움직여 놨고, 이것과 이것, 여기를 향해서라는 것은 무회전 2분의 1보다 미세하게 얇은 것 같은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지 이건 제가 지금 처음 해보는 겁니다. 많이 빠졌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더 얇게 쳤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럼 2분의 1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2분의 1보다 얇게 치려고 했었는데, 이번엔 2분의 1을 맞추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빠지죠. 불과 공 하나 차이인데, 공 하나 차이인데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흰 공으로 빨간 공을 쳤을 때 2분의 1보다 확실하게 얇은 두께였기 때문에 공이 휘면서 진행하는 경향이 없었는데, 이렇게 2분의 1에 가까운 두께를 치게 되면서, 두터운 두께를 치게 되면 공이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좀 휘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잎사각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회전은 주지 않았고 입사각은 이렇게 서서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목표 지점이 여기구나 라고 계산을 해냈지만 내공의 방향, 내공이 진행하는 방향, 내가 킨 공을 치는 방향에서 이런 분리각을 만들기 위한 두께가 두꺼웠을 경우에는 공이 휘어 들어가면서 입사각이 바뀌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회전으로 주고 치면 일로 빠진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같은 곳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예상하고 회전을 주고 쳐야 합니다. 그래서 회전, 원칙 정도의 회전을 주고 2분의 1을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됐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은 너무나 간단하죠. 원리는 간단한데 이론을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전 예제를 몇 개를 가지고 연습을 해서 요령을 습득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런 이론에 근거해서 계산을 해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확률 높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00점 정도라면 초급자들한테 당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진정한 300이 아니겠나. 그런 면에서 이런 기본적인 투쿠션을 치는 기본적인 이론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도형의 대칭의 원리를 이용한 투쿠션 계산법이었고요. 그리고 두께에 따라서 회전을 적절히 더해가면서 쳐야 하는 응용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엔 조금 다른 배치를 가지고 또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것도 비슷한 것인데 이런 배치가 있다고 하죠. 누구든지 이거를 원 쿠션, 투 쿠션 맞고 이 방향으로 오도록 칠 텐데 조금 전에 알려드린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빨간 공과 빨간 공의 절반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진행 방향 쪽 코너는 여기. 그리고 이거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이건 그림과는 살짝 다른 형태가 됐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Q선대로 공을 치면 이 빨간 공을 맞히지 않고 빨간 공을 맞히지 않고 잠깐 키워두겠습니다. 이대로 치면 무회전으로 쳤을 때 이쪽 빨간 공 쪽으로 오느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시 방향 원팁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방향으로 오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회전 없이 이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쳤을 때 이쪽으로 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예제 중에서 공 하나만큼 오른쪽으로 비틀었을 때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흰 공의 위치에서 여기까지 보내기 위한 두께가 조금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면서 무회전으로 치면 아마도 이쪽으로 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이 휘어 들어가면서 입사각이 이런 입사각이 아니라 이런 입사각이 되기 때문인데 자, 제가 한번 무회전으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공이 휘어 들어가면서 입사각이 변하면서 이렇게 짧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배치를 두고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계산법은 이렇게, 이렇게구나. 이렇게 보내면 되겠구나. 무회전으로 이렇게 보내면 되겠구나라고 계산을 해 놓지만 흰 공의 위치에서 봤을 때그 방법이 조금 비현실적인 방법이구나 라는 걸 연습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아내는 능력. 배치의 구조를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을 연습을 통해서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라면 회전을 주고 치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옆회전 2팁, 3시보다는 조금 위, 2시 50분 2팁으로 빨간 공 오른쪽 2분의 1을 치면 이렇게 득점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득점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득점이 된다는 것까지 안다면, 그리고 첫 번째 빨간 공의 오른쪽을 2분의 1을 맞췄을 때 이 빨간 공이 이렇게 맞고 이것에 대한 30도 방향으로 진행했다가 이 방향으로 오겠구나 라는 것까지 알고 있다면 공까지 모을 수 있죠. 해보겠습니다. 조금 얇게 맞았는데 이 공이 이렇게 온다면 공도 모이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회전 2팁, 두께 2분의 1을 부드럽게 쳤을 때 첫 번째 빨간 공이 이쪽으로 모이겠구나, 이쪽으로 오겠구나 라는 것까지 알고 치면 이렇게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을 알았다고 해서, 이해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론에 근거해서 배치를 자꾸 연습하다 보면 요령이 쌓이면서 좀 더 관록이 생깁니다. 그래야 연속 득점, 대량 득점으로 이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배치. 자, 마지막 배치가 이것인데 지금까지는 당부대가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직사각형인데 한쪽 정사각형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좁은 곳에서 일어나는 이제 투쿠션이었는데 이렇게 긴 쪽으로 치는 투쿠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4구인 경우에도 이런 배치가 있을 수 있고 3쿠션인 경우에도 이런 배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밀어치기 레슨 중에 3번 배치입니다. 그거 어디 있는 배치와 같냐면 밀어치기 3번 배치와 같은 배치입니다. 자, 이런 배치에 대해서 300점 만들기 라이브 레슨 첫 번째 레슨에서 이거를 했습니다. 이 배치를. 그때 어떻게 소개했냐면 빨간 공이 이 영역 안에 있고 내 공과 빨간 공이 수직을 이루고 있고 이랬을 때 중상단 2팁 무회전으로 12시 방향 2팁 무회전으로 빨간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부드럽게 치면 득점도 되고 이 빨간 공도 이 방향으로 내려온다 라면서 부드럽게 밀어치는 스트로크 연습을 하는 좋은 배치다 라고 1회 레슨 때 알려드렸는데 그 배치와 같은 배치입니다. 그때는 투쿠션 계산법을 알려드리지 않고 그냥 중상단 투팁에 2분의 1 맞춰서 여기까지 보내면 된다 라고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투쿠션 계산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 과연 그러면 이것도 이 배치도 투쿠션 계산법대로 했을 때 맞느냐? 투쿠션 계산법에 상응하느냐? 자,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투쿠션 계산법이 빨간 공과 빨간 공의 절반 지점 여기인데, 여기고, 진행 방향 쪽 코너가 여기죠. 그럼 이것을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흰 공은 여기 있지만 이 빨간 공을 막고 여기서 출발하는 흰 공이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친다면 이 공이 이쪽으로 오겠느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진 않습니다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왜 일어날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쿠션에 맞으면서도 미세하게 회전이 생깁니다. 그런데 원 쿠션, 투 쿠션이 맞으면서 진행 방향 쪽 회전,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회전이 신공이 원 쿠션, 투 쿠션 맞으면서 생긴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요만큼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으로는
도형의 대칭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쳤을 때 여기에 와야지 이론에 맞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공이 굴러가고 굴러가면서 회전도 생기고 그리고 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공의 궤적이 바뀌고 이런 현상 때문에 이론과 실제가 조금 다른데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회전으로 이렇게 치면 여기까지 보내면 된다라는 것이었으나 실제로 채워봤더니 요만큼 길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쳐야 되겠어요? 여기가 아니라 조금 더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조금 더 오른쪽으로 보내야 될 텐데 그랬을 때 여기가 아닌 요만큼 보내면 될 텐데 자 실제로 되는지 한번 아까는 여기를 향해서 쳤지만 이번엔 한 5cm 오른쪽을 향해서 쳐보겠습니다. 실제로 되는지 실제로 되죠? 자 그런데 흰 공으로 이 빨간 공의 오른쪽을 쳐서 여기를 향하도록 치면 길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는데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회전이라고 하더라도 좀 튕겼다가 휘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입사각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게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역시 처음에 라이브 레슨 첫 시간에 이 배치를 2분의 1로 중상단 2분의 1로 부드럽게 쳐서 여기까지 보내면 득점이 된다라고 알려드렸던 그 내용대로 치면 된다는 겁니다. 이론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론과 현실을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일어나는 차이를 이해하고 쳐야 된다. 그것은 이론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배치를 두고 그 이론에 입각해서 근거를 두고 연습을 해야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라이브 레슨 5회를 했는데 투쿠션 계산법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걸 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상기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브 레슨 때 1회 때 스트로크와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회전과 당점, 회전에 의해서 원팁, 투팁, 쓰리팁의 회전을 줬을 때 각각 입사각과 반사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려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로 밀어치기, 좀 전에 했던 그 배치 밀어치기 기본 연습 그리고 이거는 스트로크 기본 연습이 되기도 한다 라는 것까지 알려드렸고 두 번째 라이브 레슨 때 밀어치기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밀어쳐서 공을 모으는 몇 가지 배치들 밀어치기는 사실 공을 모을 때 밀어쳐서 공을 모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묶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투바운딩 아마도 밀어치기 시간에 같이 한 것 같은데 네. 투바운딩 밀어치기 투바운딩까지 2회 시간에 했던 것 같고 3회차에 끌어치기 스탑샷 그리고 끌어치기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4회째 원쿠션 계산법과 원쿠션을 치기 위한 조금 더 고급스러운 계산법 볼 시스템 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오늘 5회째 투쿠션 계산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앞으로 원쿠션, 투쿠션 계산법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남은 건 쿠션이 있다면 쓰리쿠션이겠죠. 당구는 이해만으로 잘 쳐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연습도 그냥 연습이냐 반복 연습이 중요합니다. 반복 연습도 무턱대고 하면 실력이 느느냐? 실력이 늘 수 있지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배치를 가지고 반복 연습해야 됩니다. 300점이 진정으로 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당구 박사를 찾아오시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멀리 계신 분은
당구 박사의 무료 앱,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당구 박사 검색하시면 당구 박사 당구 레슨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메뉴를 보면 그 안에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똑같은 제목이 있고 거기에 또 배치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 있는 당구 박사를 직접 찾아오지 못할 형편이라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됐든 당구 박사의 앱이 됐든 네이버 카페가 됐든 보시고 당구 박사가 제시한 배치들 그 배치들 가지고 설명 들으면서 또는 설명 확인하면서 반복 연습하면 다른 방법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빠르게 300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구 박사가 라이브 레슨 10회가 종료되면 그때 실전 배치를 어떻게 어떤 요령으로 치는지 그것까지도 라이브로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그때 제시되는 연속 득점에 맞춰서 그것을 목표로 연습하시면 뭐 하루에 한두 시간씩만 하면 뭐몇 달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200 치신다 그러면 꾸준히 하루에 2시간씩 6개월 하면 300점은 갈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의 능력차도 있겠지만 그 정도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라이브 레슨 여기서 마치고요. 또 시간 되는 대로 번개 연습 라이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